포룡 곡산. 이번 사연은 김포에 사는 이달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인터뷰 영상부터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저랑 신랑이 이제 똑같이 경험한 얘기고, 제가 이제 동호회를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딱 그 프레임, 그 장면은 안 잊혀져요. 저도 그래요. 캠핑 가서 와. 자, 부부가 함께 겪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연자분이 겪은 그 일이 과거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괴담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건데. 와, 이건 진짜 무서워.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연자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때는 3년 전. 주말을 맞아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혹시 무랭게티라고 아시나요? 어? 무랭게티도 아니고? 무랭게티?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해서 인천의 무의도가 무의도. 바로 그곳인데요. 아, 무의도 좋죠. 엄청 좋아요. 섬에 도착해 보니까 와,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캠핑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어요. 남편과 1박을 하기로 한 장소는 무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룡곡산.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산을 오르는 동안 내려가는 사람도 올라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서늘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너무 졸려서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당황해서 막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자기야! 자기야! 진정해! 진정해!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고 색이 바른 붉은색 천 조각 하나. 어휴, 어휴, 특이한 일이네. 그게 제 목을 감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저는 붉은 천 조각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 서늘한 풍경. 빨강, 노랑, 파랑. 색색깔의 기다란 천들이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휘감은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당산나무였어요. 당산나무는 마을에 이 애군을 막아주는 신령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감싼 천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게 왠지 불길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얼른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마음과 달리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 거예요. 처지네. 놀란 탓인지 몸이 너무 뻐근했어요. 특히 어깨가.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운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깨가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어깨가 아래로 짓눌리는 느낌? 불쾌한 기운은 절 계속 따라다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땐 완전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너무 피곤해서 텐트를 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왔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날 밤이 너무 후회가 돼요. 시작은 어떤 소리였어요. 뭐야 이게? 찌그덕, 찌그덕. 그건 바닥에 나무 데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보니까 시간은 새벽 3시. 이 새벽에 누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곳엔 분명 남편과 저 둘뿐이었거든요.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또렷하게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발자국 소리구나. 발자국.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막 깨우려는데 거짓말처럼 사방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간 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봤죠. 그러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텐트를 향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 야 이거 밖에 누가 있나? 이거 진짜 무서운데. 그림자 진짜 그림자. 텐트 천을 뚫을 듯이 막 밀고 핥히고 막 두드리는데 남편 뭐야? 남편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거리 처리야, 제발 처리가.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잠시 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범죄네. 이건 뭐가 있네. 이건 동물이 아니야. 와 미쳤다. 지금까지 우리 텐트에 들어오려고 지퍼를 찾고 있었던 거야. 바깥쪽 지퍼가 다 열리고 텐트 안쪽 지퍼마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5cm, 10cm, 15cm 어느새 한 뼘 정도 열린 텐트 틈으로 뭔가 거칠게 막 비집고 들어왔는데 그건 거짓말처럼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었어요. 찾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시커먼 얼굴의 그 여자. 피부에선 막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텐트 안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막 밀어넣더니 더듬더듬 천천히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날리는데 자기야 정신 차려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황급히 텐트를 열고 바깥부터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 꿈이구나.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겁이 많나 봐. 그렇게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린 후 저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묻더라고요. 간밤에 왜 그랬냐고. 근데 어제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텐트로 들어오려는 거야. 제 말을 그래? 듣던 남편의 얼굴이 왜 그래?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머뭇머뭇 남편이 입을 여는데 나도 그 여자 봤어. 새벽에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한 거. 있네. 있어. 그런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건
남편의 그 다음 얘기였어요. 절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여자.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제 등 뒤에서 나타나 진물이 뚝뚝 흐르는 팝을 뻗어서 글쎄 저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대요. 마치 업힌 것처럼 어떻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서 그 여자를 확 밀치자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 모습만 아하.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이서만 백패킹을 다니기가 무서워져서 저희 부부는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아. 캠핑은 포기할 수 없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호회 채팅방에 무의도 캠핑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건넸죠. 무의도에서 잘 주무셨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아, 사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오, 잠을 설쳤다고? 그리고 이어진 답변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뭐야? 왜 거기서 끝내요? 그 혜원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뭐 그걸 얘기해줘야지. 그건 뭐 똑같은 사람을 봤나 그럼?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회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콜라보네. 오늘 의상을 마친 이유. 아,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전국에 안 다녀본 곳 없는 캠핑 고수이지만 무의도에서의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이었을 거예요. 위성 지도에서 이게 괜찮은 백패킹 장소가 보이길래 동호회 채팅방에 잽싸게 글을 올렸죠. 이번 주 주말 무의도 가실 분? 이렇게 모인 총 5명이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하고 살짝 걱정했는데 웬걸? 완전 한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날 찍은 사진인데요. 아, 무의도 좋다.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비슷한 데네? 네, 무의도입니다. 똑같네. 여기 몇 명 갔네. 네, 이렇게 해서. 느낌 있다. 하룻밤을 묵은 곳이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바닷가. 그 나무 데크. 그 텐트 정도 되나 보다. 저를 포함한 3명은 각자 텐트에서 나머지 2명은 차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요? 밖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 처음엔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나 보다 했습니다. 아, 조용히 좀 다니라니까 진짜. 근데 이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리 또 나네. 누군가 텐트를 열고 들어와서 제 침낭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이제 옆으로 고쳐 누워 있으니까 일행 중 한 명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손 떼라. 뒤가 목뒤가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긁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다. 우리 일행은 다 남잔데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치. 그제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용감하다. 어떤 여자가 제 등에 기대서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고 있는데 제 등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아이씨! 누구야? 아, 누구야!
그리고 바로 옆 텐트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준호 형을 뛰쳐나온 거예요. 나 아니야! 이번에 저 멀리 다리 건너에서도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나 보다. 뭐야? 이게 차박을 하던 일행들이 또 있던 방향이었다가 두 명이 차 있다고 했으니까 곧이어 일행 두 명이 죽을 힘을 향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너도 봤어? 어. 이렇게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로 바라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야? 찌그덕, 찌그덕. 새벽을 깨운 그 유문의 소리. 집요하게 등 뒤에 매달리던 그 여자의 소름 돋는 움직임. 우리가 그날 경험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와. 저기 서두에 이게 진행형 괴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 명이 이게 범한 거네. 그 다섯 명이래 두 번째 사연. 거기 다 본 거예요 그럼? 직접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누구 돌아다녔냐? 아니 누가 내 텐트에 들어왔었냐? 장난쳤냐? 어디? 그걸 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 네가 나 내 텐트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차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함께 캠핑을 했던 일행이 총 아까 다섯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무려 네 명이. 한 명도 안 봤어.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핑을 함께 갔던 다른 일행과 또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제 차를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발자국 소리가 난 거예요. 조금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잠을 잤는데 이제 침낭 발끝에서 어떤 여자가 침낭을 헤치면서 제 얼굴 앞까지 이렇게 왔어요. 막 이렇게 막 침낭으로 막 비집고 들어오고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인 거예요. 저희 제작진분들이 직접 또 가봤대요. 아 이게 당산나무 거야. 이게 당산나무. 사연 속에 나온 당산나무. 근데 천들은 다 없어졌나 봐. 아 좀 있네. 이거. 이 천. 근데 나무 아래 뭔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돌탑 아닙니까? 돌탑. 이거 바로 저고리다. 저고리네. 저고리인데. 이거 굿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저기 기가 세가지고 저기 뭐 무당들이 와서 덕을 하나 보네. 기도 많이 하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정상. 여기가 정상이야. 좋긴 한데. 이쁘긴 살벌하게 이쁘네. 좋긴 좋네.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곳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잠이 들었던 거. 여기도 참 좋네. 방금 거기가 여기 정상 데크. 정상 데크가 저거군요. 이거 그냥 올라올 수가 없네 사람이. 제가 이제 무속인 분한테 예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섬에 갇힌 귀신이 그 섬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뭔데? 사람한테 업혀서 나올 수밖에 없대요. 야, 사연 초반에 자꾸 막 어깨가 무거웠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정상에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혹시 계속 업히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어제도 두 분이 이제 콜라보로 해서. 콜라보로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 사연인 거야? 같이 사연. 이거는 이제 저희 둘의 공동 사연이죠. 그래. 아, 한 명만 이길 수 없다. 같이 해서 이기자. 연합으로 가는 거야? 망해도 같이 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콜라보 괴담 과연 몇 개의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아, 많이 나올 것 같아. 오, 켜지기 시작했어. 자, 쭉쭉 올라갑시다. 갑시다. 자, 쭉쭉 갑시다.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닌데요. 네, 속도 느린데요? 아, 마라톤. 아, 2층 갔다. 됐어. 자. 속도 좋아. 좋아. 어부바. 여기까지입니다. 자, 포령곡사는 총 3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래도 뭐 촛불이 만족합니다. 됐습니다.